야, 진짜 이만큼 몸이 힘들다. 와, 곧하는 것 같아요. 아마 와, 제 마음일 겁니다. 곧하는 것 같아. 곧하는 것만큼 힘이 들어, 막 몸이. 신의 줄력이 내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시잖아. 신의 줄력이 내린다는 말은 신의 줄력이 있다라는 얘기인가 그렇지만. 무당이 계신 현존에 계실 수도 있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친척이 됐든 누가 됐든 현존에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외가부리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외가 쪽에서는 외할머님이 무당이셨어요? 부산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던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부리가 분명하고 현존에 계셨거나 아니면 가셨거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무당들도 점을 볼때 이렇게 가물을 대단하게 타고 계신 분이 신의 기운이죠. 집안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이 계시면은 무겁게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무언가 이렇게 맺힌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몸으로 바로 봤거든요. 봤는데 일단은 한마타 원마타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간은 아닌 것 같다. 저도 제 뿌리 찾으려고 제 이건 쌤한테 저희 애기 엄마 말고는 처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간은 아닌 것 같다. 정선 쪽에 예. 어떤 스님이 한번 올라가 보라 그래서 너의 뿌리가 있을 거라 그래서 강원도에? 거기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 어차피 흘러고 묻었고 나는 아는 게 없으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무 어두웠던 시절이라 남아있는 것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아버지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양자인 저를 장손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젠 이해가 가요. 뭐 어떻게 보면 손이 아버지가 이혼녀인 엄마를 만나서 자식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그걸 이겨냈을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안 찾는 게 맞는 것 같고 찾아서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도 마지막 유언까지도 그래서 안 남기시지 않으셨을까? 아, 나중에 너무 알았어요. 아프다. 아,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왜 업을 좀잘볼수 있는 선생님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했냐면 사람은 누구나 뿌리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가지도 먹고 열매도 맺고 네, 그렇습니다. 하듯이 저는 뿌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선생님들이 뭐 하는 말로 빗대서 얘기를 하면 너 혼자 빌고 너 혼자 해내가야 되는데 그 무게가 아마 몸으로 전해진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느끼는 그 무게가 그리고 사실 나쁜 생각을 제가 얼마 전까지 계속했었어요. 그냥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세상 고하더라고요. 근데 단돈 몇만 원의 목숨을 끊을까도 고민을 했었고 선생님 저 촛불 보니까 제가 부처님 전에 가면 그렇게 빕니다. 누가 저한테 말해줘서. 돈을 달라고 절대 빌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똑바로 볼수 있는 눈과 세상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주세요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제가 노력해서 따가겠다고.
근데 사실 뭐 제가 이거는 항상 어떤 분들이 물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알지 않냐고, 나 노력하는 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 나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내가 할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는 끝까지 한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사실 요즘에 또 갑자기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제가 하는 일이 일종의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혹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돈이 부담되고 어떤 게 부담돼서 못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들 제의를 했을 때 다 이제 받아들여주고, 긍정적으로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똑같이 그래요. 아프시지?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이거는 병원 쪽이라기 생각이보다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게, 삶의 무게, 그리고 내가 일어섰을 때 이거는 벗어질 거라고 생각을 스스로는 하거든요. 해내지 못하면 주저앉아야 될 것이고. 근데 너무 해내고 싶어서 용구님한테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굿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현재는 제가 노력하는 거에 장작에 비유하면 누가 이렇게 불씨만 튕겨주면 그냥 잘탈것 같은데 십몇 년을 바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존심, 저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싸움으로도 그렇고 사실 학창 시절에 뭐 근데 그랬던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먹고 살려고 그거 다 내려놓고 굽신굽신거리고 근데 그게 한계더라고요 세상에는. 근데 요 근래의 변화에 관해 보면서 마음속으로 먹었던 건 그래 1년만 더 해보자.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당이기 때문에 백방몸으로 탑니다. 무당이라서 타는 거예요. 무당은 어쨌든 저희가 뭐 철학 명리를 본 연월일시를 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상담자분이 앉으셨을 때, 뭐 그분이 갖고 계신 아까 전에 좀 전에 대주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짊어진 무게를 느끼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불의가 있으실 거잖아요. 불의. 그러면 일단은 지금 쓰고 계시는 이씨 불의에서도 이씨에 지금 장손으로 올라가 계시면 그쪽에서 그 불의에서 뜹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불의에 어르신들 조상의 표자, 그리고 어머니 불의, 그리고 친부가 계시면 친부 부리도 들 거거든. 같이 듭니다. 세 부리가 같이 드는데, 동시다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고, 또 하나, 할머니가 무당이셨으면 엄청나지요,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 이모 할머님인데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엄청나게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이 힘든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잖아, 사실.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는, 나는 왜 해도 안 돼야. 나는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남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나가는데? 왜안 되는데? 뭐 해도 해도 안 되는데? 답답하실 수도 있고 막 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사실상 무언가의 기운들, 사람들이 사실은 자손들이 잘 되는 거는 사실 나 저는 조상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조상의 기운이라고. 내가 속이 되게 안 좋다. 기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뭔가 아까 전에 대준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나의 진 뿌리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도 맞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까 진짜 눈물 머금고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본인을 장손으로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아신다면서요. 그죠? 알겠다는 거죠. 이제는 성인이 되고 나니. 미국에서 넘어오신 집안이라서. 하는 일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만큼 되고, 나아가시는데 별 막힘이 없으셨으면 점도 보러 오실 분이 아니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살아오시고, 다른 거, 이런 거 믿을 생각도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데, 해도 해도 내가 무언가가, 뭐가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찾아보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뭐 무언가 하나는 파지 마라예요, 파지 마. 이해되십니까? 파지 마라가 와요. 더 이상 파지 마라. 그래서 안 팝니다. 파지 마랍니다. 왜 파지 마라는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나중에 팠다가, 만약에 진짜 나중에 진짜 무언가 결과를 알았을 때, 본인한테 더큰 상처로 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기들한테도 얘기 안 해주려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대주님이, 지금 사실은 힘드시고, 사실 사람이 인생의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 인생의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또 하필 삼재다. 아시죠? 네. 삼년은 내리 힘이 들어야 돼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전에도 힘은 드셨겠지만, 올해가 마지막인데, 이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는 내가 죽을 똥을 싸야 돼. 사실은. 죽을 똥을 싸야 되고, 무언가 막 진짜 안 엎어지면은 이게 이상한 거지. 근데 본인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본인 갖고 계신 사주가 이러한 기운을 맞닥뜨렸을 때 남들보다 나한테 오는 피해가 한 10배는 와요. 더 커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보다, 이거는 제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요. 뭐신 앞에서 자존심은 없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도와주시고, 내가 그래도 빌었던 게 있는데, 도와주시면 이겨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 나쁜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안 했던 게, 진짜 심각하게 잠도 못잘 정도로 그 생각 때문에, 나쁜 생각 때문에. 한번 오더라고요. 심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 뭐옛 어른들 말로 천상에 올라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 부모님 어떻게 뵐 거며 나를 위해서 그래도 빌어줬던 사람들도 저도 모르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뵐까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소처럼 묵묵히 한번 이겨내 보자. 그래, 때리세요. 맞고, 근데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갈 길이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아마 제 성격에 뭐 선생님 보시는 것도 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마 돈이 있으면 전 많이 빌고 살것 같아요. 조상이 없다라고도 믿는 사람, 저 진짜 없지만 저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재산은 제가 저희 한 사람한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네랑 이혼을 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제사 합시는 일은 없다. 내 죽고 나면 마음대로 합쳐라. 내가 살아있을 때 동안에는 그냥 생신이라 생각하고 우리 돈 없어도 저 진짜 돈 없어가지고 빌려서 제사 지내봤거든요. 사실은 누군가는 그러죠. 미련하다고. 나이도 얼마 안된 놈이 20대 때, 30대 때부터 제사롭게 지냈으니까. 근데도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는 제 신이 있다면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돼지를 좀 살을 찌워놓고 잡아먹으면 안 될까요? 너무 마르고 어린애를 갖다 잡아먹으면 맛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마음은 근데 안 변할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많이 벌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안 갖다서는 오히려 진짜 있으면 저는 제 집에다가 그냥 이런 걸 차릴 정도로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한잔 떠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누구 말대로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바뀌나 기운이, 그게 진짜 며칠 안 됐어요. 제가 딱 느끼고 있는 뭐 기운이. 기운이 바뀔 겁니다. 기운이 바뀔 겁니다. 확신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기운이 바뀔 겁니다. 기운이 바뀌는데 오늘 이렇게 상담하고 왔다고 내일 바뀌지 않아. 그건 아시죠? 그건 아시죠? 점차적으로 바뀌는데 좋은 기운으로 이제 이게 다시 턴이 돼서 돌아오고 있어요. 내가 진짜 10년을 공을 들였으면 그것도 여지껏 이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 일단은 전주희씨 가중에서 볼 때, 내 자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보실 때. 내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벨 마음에 안 듭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벨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그러면은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 어른들이 볼 때도. 그래도 족보에도 올라가 있고, 장손이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는데, 암만 피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래도 힘좀쓸 때가 안 됐나, 이 느낌이 와, 지금. 이해되셔요? 제일 긍정의 깃발이야. 초긍정의 깃발. 할머니 깃발이에요. 맑혀준다는 깃발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주님이 지금 어두운 생각도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앉으셨는데 막 무슨 그 상의 기운이 느껴진다, 사자가 같이 따라들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자가 따라들지 않으면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 그게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 무언가 자꾸 내가 스스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이것도 명심을 하세요. 진부 쪽인 것 같아요. 진부 쪽인 것 같아요. 진부 쪽은 사실은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성격상, 그리고 저희 외삼촌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절대적으로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지 않고, 진부도 안 좋게 가신 거 확실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안 좋게 가신 것 같아요. 안 좋게 가셨고, 그러니까 뿌리로 치면은 일단 조상님들도,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서 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겠나, 핀데. 그래도. 맞죠? 그러면 앞으로라도 내가 함부로 무슨 생각이 조금 들면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스스로 터셔야 돼요. 그거는 내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이야. 방법이시고. 이제는 저는 전주 이 씨가 아닙니다 하고 사시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뭐 촬영을 다 떠나서 제가 뿌리를 알고자 했던 거는 그걸 찾아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남자다 보니 그냥 알고 싶었던 몰라, 더풀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강원도를 갔다 온지꽤 됐거든요. 네. 갔다 오고 나서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러니까 그때 딱 느꼈던 거예요. 어떻게든 찾으려면 왜못 찾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무당이고 아, 하니까 예, 뭐 그, 어떻게든 찾으려면 왜 예. 못 찾겠는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더풀합니다. 근데 그건 안 하려, 그러니까 예, 그 생각을 아예 안 더풀합니다. 해봤어요. 더풀합니다. 더풀하고 말씀을 주시고 그냥 나중에라도 진짜 뭐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되시고 하시면은 조금씩 풀면서 사세요. 풀어드리면서. 네, 근데 그거는 하시면 돼. 그거는 그거는 하셔야 돼. 생각하고 나중에 내 있습니다. 자손들,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쨌든 신의 뿌리가 있는 집안의 자손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머니들이 돕자고 드는 기운이 크고, 이 심중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십니다. 아는데 그렇게 이렇게 진짜 처박힐 때까지 놔두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까 표현을 조금 해드렸는데, 일단은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사실은 나 몰라라 했던 거는 맞아. 나 몰라라 했던 거는 맞아. 근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가부리에서 막 도와주면서 그렇게 돕자는 기운이 있기는 하지만 확 도와주시지는 못하거든요. 또 한치 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무언가 사실 여기도 사실 벌전은 내려요. 외가에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다 제껴두고. 와, 열이 확 오른다. 대주님이. 억만금을 번다는 말은 못 하겠다, 내가. 억만금을 번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대주님은 사실은 많이 지실 겁니다, 돈을.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했나?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데를 사실 제 소대 말씀드렸죠. 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근데 갔을 때딱 나뉘었어요. 신을 받아라. 신의 제자다. 라는 사람이 한 다섯 분. 나머지는 개소리 하지 마라. 막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니는 개소리 하지 마라. 니는 신제자 아니다. 신의 기운은 있다. 지성출은 가지고 있다. 니는 업으로 살면서 풀면 살면 된다. 근데 니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신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안 하겠다. 그리고 니는 절대 풀릴 수가 없다. 제자 기운이 집안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왜 신의 가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뭐 작두까지 타라고 하는 무당도 있었고요. 저한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충분히 그냥 제가 구슬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살면 업을 하면서 그 말씀 진짜로 잘 하셨네. 왜잘 하셨냐면, 제가 이제는 조금 기운이 조금 바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날 처박으셨을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 안 죽이시고. 가물이 있기 때문에, 가물도 있고, 집안의 업이나 벌전을 내가 온팡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업을 내가 진짜로 다 어깨에 다 짊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처박힌 거예요. 근데 그 처박혔던 기운을 본인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중이야, 지금. 본인의 노력으로. 아니 근데 왜 저냐고요? 사실 자. 그러니까 전주시 집안에서 보면 저 아니요 다른 형제들 남자 형제들밖에 없어요 저희 집은 딸이 없어 그럼 다 남자야 걔네들한테 가도 되고 저희 우대에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에서 혹은 저희 밑에 때 그러니까 자식 때에서 어떻게 보면 왜 밖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돌인데 나는 신의 기운이나 이런 거는 외가줄에서 더 많이 옵니다. 외줄에서. 친줄보다. 외줄에서 더 많이 오고, 또 하나, 왜 본인이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어디 빠집니까? 어디 빠져 보여요? 팔다리 다 있고. 이 뽕아, 이전하네. 맞죠? 무당이잖아요. 아니. 그런 거가 똑같아. 우리도 얼마 많겠노. 근데 이게 선택이 된다고.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실 거면 차라리 무당을 만드시든지. 저 진짜 이거 쌤한테 진짜 우리 아이폰한테도 얘기 안한 거야. 여기에 칼이 들어갔던 적이 몇 번이 있어요. 요 근래에. 진짜 그러실 거면 진짜 그렇게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노력하는 만큼 제가 오죽하면 할머니 하자고 했는데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노력하는 10%만 주세요. 아니 5%만 주세요. 내가 그러면 1000배만 더 노력할게. 무당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끌어내렸으면 저는 정말 죄송한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는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그뭐 내가 무슨 철광석도 아니고 철 두드리지 그렇게 두드리지 않아 놓고 막말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쌤한테는 아 이게 제가 좋은 기운 느낌이 드니까 사실 얘기를 한 거지만 근데 그 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가 한참 그런 마음이 들 때. 근데 제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대주님처럼 그렇게 다 힘든 상황이 진짜 나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 없을 것이야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많습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더 하신 분들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다 제자길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가물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분명히도 빌어야 되시는 분도 맞고 맞지만 제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제자길 가실 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진짜 이딱 사주나 이런 거를 딱 봐가지고는 뭐 제자 해 먹어도 되겠다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땐 아닙니다. 저도 빌고만 살고 싶어요. 빌면서 가실 분, 빌면서 가실 분이고 지금 기운이 돌아요, 진짜로. 근데 이 도는 기운이 돌고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돼. 돌고 있는데 좋은 기운으로 돈다니까. 그러면 쌤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올해 안에는 뭔가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올해 결과물이 나와. 같고 그리고 제가 인복이 참 없었는데 쌤한테 진짜 묻고 싶었던 거는 사업에 대한 성공도 성공이지만 그 전에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인복이 이제는 좀 다르겠네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주님이 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야. 여지껏 도와주는 기운이 없었어. 1도. 1도 없었어. 없었는데 하는 거 노력을 봐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도 도저히 안 되겠거든. 아,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이름 올린 자손 아니가. 아, 끌어주자. 보통 집안 아니니까. 보통 집안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선주의시다. 불의를 찾아 올라갑시다. 누굽니까? 왕이 돼. 이성계 네 맞죠? 맞습니다. 맞죠? 그런 집안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도와주자는 기운이 같이 들어요.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촉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를 받으시는 분이야, 스스로도. 뭔가 좀 있는데, 아, 이상한데. 스스로 아시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뭔가 지금 돈, 이거 이상하다.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래 느낌. 뭔지 모릅니다. 올해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올해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시대주가 진짜 힘이 들었는데, 내가 쇠가 만발이 빠지게 지금 고생을, 노력을 했어. 빌고,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제 조금 도와줄게. 살려줄게. 올해 그래, 니 하고 싶은 거 하나 하자. 이게 오늘의 팩트입니다.